오늘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.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.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.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. 세상은 모든 분야의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.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하여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남보다 성공하기 위해 이 시간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이런 생존 경쟁하에서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긴장하고 경직되어 마음에 참 평안이 없습니다. 심령은 가시도 친 엉겅퀴가 무성하여 가시나무 숲을 이루고 이로 인해 서로 찌르고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은혜 받은 우리 심령에도 어느덧 세상의 욕심이 들어와 지난날의 성령으로 불살라버렸던 세상의 가시 엉겅퀴가 다시 돋아나서 우리 안에 모신 주님이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이 쉴 곳이 없게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. 여기 이러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참회하며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이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. 하덕규의 가시나무새라는 곡인데 가사는 이렇습니다.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곳 없네.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.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,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,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,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.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,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,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,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곳 없네. 하덕규 목사는 한때 시인과 촌장이라는 앨범을 내고 세상에서 명성을 얻었으나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 방황하다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는데, 누님의 눈물의 기도로 이끌려 간 송구영신 예배에서 크게 은혜를 받고 가시나무 숲속을 헤매며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고 날카로운 가시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둠과 슬픔과 우울이 가득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는데, 그때 가시나무 덩굴 가운데 피 흘리는 예수의 형상이 보였다고 합니다. 그는 무언가에 이끌려 곧장 곡을 쓰기 시작했고, 10분 만에 완성된 곡이 이런 명곡을 낳았습니다. 가시나무 새는 평생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가시나무를 찾아다니다가 그런 가시나무를 찾아내면 그 가시나무에 돌진해서 가시에 박혀 죽어가면서 단한번 소리를 높여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죽는다는 새로 아일랜드 켈트족의 전설에 나온 새입니다. 여러분, 사나운 가시나무 숲 같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은 피 흘리는 가시나무 새로 오셔서 내 가시에 찔리면서 저주의 가시를 뽑아주신 것이 예수의 대속입니다.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. 기도합니다. 주님, 나의 못된 성품과 불신앙의 가시로 얼마나 아프셨습니까?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내 가시채를 주님의 온몸으로 끌어안고 피 흘려 감당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. 주님, 내가 회개합니다. 나를 깨뜨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나를 예수의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